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부로 향하는 시선을 내부로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 늘어만 갑니다. 넘쳐나는 물건들 사이에서 정작 필요한 물건은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비단 물건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인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많은 인연들 중에서 내게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정리의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나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거의 무의식에 맡겨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장의 박동은 하루 약 10만 번, 호흡은 하루 약 2만 5천 번이며 생각은 수십만 번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장치는 매우 편리합니다. 무의식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험을 싫어하고 늘 같은 것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의식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진부하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가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건에 대한 반복적인 행동이나 사람에 대한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는 정리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반복해서 상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걱정과 불안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상들입니다.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허상에 대해 스톱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끔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나를 돌아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향하고 있는 시선만큼 비슷한 비중으로 내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에 대해 스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나 욕구는 필요한 것일까요?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종교에서는 욕망과 욕구를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 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욕망과 욕구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욕망과 욕구는 나의 그릇에 맞는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것은 욕망과 욕구라는 에너지가 넘치거나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욕망과 욕구는 나쁜 놈도 아니고 좋은 놈도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데리고 다녀야 할 놈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욕구와 욕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욕구와 욕망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끌려다니면 불행해집니다. 욕과 욕망을 우리가 끌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시로 내면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거창한 말로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회광반조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의 빛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을 자각의 빛을 돌이켜 통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